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죄를 인하여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마저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는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하는데도 삶에서는 신앙의 고백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 고백을 하는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스르는 막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하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거역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결국 죽임을 당하실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아주 흥분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사탄의 계획에 놀아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예수님에게 사람의 생각은 큰 장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가장 신임받는 제자를 통해서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극히 인간적입니다. 극히 인간적인 생각의 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모든 섭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사람의 생각대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만남은 그 주선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은 물론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그것까지도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내가 마음을 정해서 내 발로 내 뜻대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 감동하심이 우리를 주님의 전 앞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오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꼭 필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신 곳에 나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나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출발점에 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다. 자기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사라졌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의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본 적 있으십니까? 금식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음식들의 유혹을 받습니까? 또 금식하려는 순간 그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마음 먹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나가려고 하면 육체의 정력이 속삭입니다. 야, 어제 너무 피곤했지 않냐?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는 좀 쉬자.
이처럼 사람이 육신의 요구대로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육체는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점점 병들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돕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망설이지 않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 때 그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향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나쁜 것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삶의 의욕도 없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낙엽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된다면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질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없도록 우리를 무감각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의 정욕 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의 생업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세리마테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울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옥나무 위에 올라섰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전의 삶을 내던져버리고 영원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재하시는 그 권한이 주님께 있고 소유의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은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기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한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입니다.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잘 지고 가라는 말입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하는 로마의 형벌의 사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영광의 십자가도 아니고 능력의 십자가도 아니며 권세로운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지옥이요 무능이요 실패요 좌절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십자가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죽음의 짐,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온갖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십자가를 다 집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면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산업의 문제를 통틀어서 이것은 나의 십자가야 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믿지 않는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장래가 불투명한 자녀의 인생이 자신의 십자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무겁고 버겁고 힘듭니다. 그냥 무겁고 버거운 것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주인인 그 사람이 너무나 밉고 싫고 그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십자가의 의미는 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이지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나 다른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인하여서 지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서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며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은 더 이상 거룩하지도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는 죄, 나의 죄의 문제가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지셨습니다. 전쟁을 평화로 바꿀 사명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분쟁을 잠식시킬 십자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아닌 나 자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주님께서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어려운 것도 사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나로 하여금 올바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늘 가리고 미혹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입니다. 생명의 십자가를 혼동케 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하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인이 아니며 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가 내 십자가로 오해하고 그 미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드리는 것,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걸음걸음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 이전에 계획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만한 때에 베드로를 부르셨고 야고보를 부르셨고 요한을 부르셨으며 주님을 방해하려고 나섰던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 충성스러운 종으로 삼으셨던 주님,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참혹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셨던 그 따름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놓아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 하는 십자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제자가 되어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 사탄의 마수가 미혹해하는 영의 우리 주위에서 늘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진실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쫓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사 십자가를 올바로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